부터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추계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회식의 사회를 맡은 중국학연구소의 권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학술대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일찌감치 모두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추계학술대회는 중국의 세계관, 천하체계와 주권국가라는 주제로 1부의 주제는 전통적 천하관의 형성과 변화, 2부의 주제는 현대적 천하관의 발전과 전망, 이렇게 해서 세 분과의 그 세션을 나눠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장소는 모두 이곳 서관 132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늘 점심에 도시락도 제공하고 그리고 저녁에 식사도 제공하므로 끝까지 남으셔서 같이 여러 가지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개회식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개회사는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소장님이신 홍윤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중국학연구소 소장 홍윤기입니다. 중국은 연 경제 성장률이 약 6에서 7%에 이르는 매우 커다란 경제 성장을 한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올해 중국에 갔을 때 본 중국의 모습은 제가 유학 시절 보았던 20년 전 중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발전의 모습이 매우 충격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발전은 매년 한국의 약 500억 달러의 대중 경상수지흑자라는 열매를 가져다 주기도 하였지만 한편 불편한 일을 최근에 겪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사드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서 주변국들에게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주변국과의 마찰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나아가 영토 분쟁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남중국해 영토 분쟁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이 대외적으로 매우 패권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의식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기획되었습니다. 중국이 영향력을 확장해 온 최근의 정책들은 기존의 현대의 사회주의적 의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우리 연구소는 이를 중국의 전통적 세계관인 천화관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각계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어 고견을 듣고 토론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전통적 천하관의 형성과 변화, 현대적 천하관의 발전과 전망, 현대적 천하관의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14분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고견을 발표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토론을 맡으신 분이 모두 17분이십니다. 토론과 발표에 그리고 사회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학술대 학교 당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햇살로 집 밥입니다. 맛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첫 번째 1부 발표부터 시작할 텐데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학술대회가 굉장히 이제 릴레이로 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발표와 토론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25분으로 주어지고 맨 마지막에 다섯 분의 발표가 끝난 후 좌중질의를 10분간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미리 질문하실 내용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1부 사회는 협성대학교 조등창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그 금방 소개를 받은 이제 협성대학교 조등창입니다. 먼저 발표하신 분과 이제 토론하신 분한테 이제 주최측을 대신해서 정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사실 그 발표하신 분은 한 15분 정도 하시고 그 토론하신 분은 5분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답변하는 시간은 이제 5분 합계해서 이제 25분을 이제 제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5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그 죄송함을 이제 나타냅니다. 제가 사실 그 제 일부로 이제 맡았지만은 사실 뭐 사회로서의 역할이 무엇을 할까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제 뭐 제 생각에는 간단하게 발표자와 그 토론자의 그런 간단한 이제 그 논문이 그 박사 논문이라든지 최종 학위 논문은 무엇을 썼는가 이런 것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전에 제가 그 컴퓨터를 이제 인터넷 조사해서 한번 저기 찾아가서 봤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이전에 저한테 이제 그 논문을 주신 분도 계시는데 물론 이제 안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본 게 다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이제 찾기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제 이름이 많아가지고 찾기 힘들었는데 그 첫 번째 발표하시는 이제 그 최수경 선생님은 이제 그 박사 논문은 이제 청대 제자가인 소설의 연구해서 이제 아주 오래 전에 이제 논문을 이제 썼습니다. 그동안에 뭐 다른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박사 논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논문도 많이 쓰시고 해서 아마 관심의 영역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예. 오늘 발표하시는 이제 다른 분들도 보면 상당히 그 관심의 영역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제1부에서는 보니까 소설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설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보면 이제 그 관심 영역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사 논문 외에 이제 그 범위를 넓혀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토론을 맡으신 분은 아직 안 왔군요. 네, 나중에 나오시겠지만 이제 그 찾아보니까 이제 송인 필기 연구를 이제 연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가 사실 뭐 사회자로서 사실 뭐 큰 역할을 하기가 힘든 게 시간이 너무 촉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첫 번째 발표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첫 발표를 맡은 최수경입니다. 지금 제 논문이 발표 여기 그 문제비에 실려 있는데 이제 양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지금 아직 그 교정을 거치지 않은 사실은 초고라서 굉장히 오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그 제가 수정을 하고 있는 지금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늘 발표는 PPT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같이 좀 그 논문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근대 시기 이제 중국이 스스로를 이제 동일한 집단으로 상상하게 된 것은 사실은 어떤 중국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혹은 둘러싸고 있다고 이렇게 상상이 되었던 이런 사이의 존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위계화된 이런 공간 속에서 화와 이는 중국적 천하를 구성하는 이런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정사를 보면 어떤 주변부 타자들에 대한 기록이 항상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식의 중국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뭐 외국이나 변경 같은 이런 이역 공간들은 사실상 이제 글쓰기에 의해서 계속 구성이 되고 또 역사적으로 계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로부터 전승된 문헌 기록이나 전설 상상, 그다음에 뭐 편찬 당시의 어떤 조건들, 그리고 뭐 편찬자 자신이 어떤 체화되어 있는 문화적, 사회적 규범 이런 것들이 모두 섞여서 이역에 체계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이 논문에서 그 수서, 그러니까 정사적, 예, 정사 수서 이후에 어떤 문헌 속에서 유구 공간이 어떤 의미를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왔고 그리고 이러한 의미들이 어떻게 계승되었고 또 어떻게 또 부정되어 왔는가를 좀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는 여기서 당시 유구의 상황을 고증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중국인이 인식하고 상상하던 이런 유구의 재현 양상 그 의미 그리고 거기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오키나와라고 불리고 있죠.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된 이런 섬인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저희가 말하는 이제 그 유구 왕국의 주요 무대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오키나와 본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유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면 유구는 사실은 명대 이전에는 주로 이렇게 많이 표기가 되었고 이제 문헌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구의 어떤 역사 분기는 보니까 약간 논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대략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헌에 보면 이제 수양제 시대에 그 유구를 침략을 해서 이제 수나라 군대가 궁궐을 불태우고 뭐 포로를 수백 명을 데려왔다라는 이제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이제 1296년에 원나라가 유구를 침략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중국하고 유구 사이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었는데 그 14세기에 오키나와 본섬에 이제 세 개의 어떤 강력한 정치체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산, 산남, 삼북 이렇게 이제 삼산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이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중산국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강력한 중산국부터 그래서 조공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거는 아마 명대 초기, 명대가 이제 개국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바로 이제 조공을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다른 두 왕국도 계속 조공을 하는데 이후에 바로 이제 중상국이 유구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구 왕국은 중상국을 보통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공 체제 이후에 이제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명청 시기에는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유학생들을 중국으로 보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어떤 유구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 뭐 어떤 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유구로 파견을 해서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유구 발전에 뭐 큰 정말로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각종 어떤 일종의 조공이 이제 사실상 조공 무역이었죠. 그런데 조공 무역에 특혜를 줘서 명나라 시절에는 그 유구가 가장 많은 조공 사절을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유구가 당시에 어떤 동아시아 해양 무역의 강자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15세기에 가히 진짜 그 유구 왕국의 황금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변화하면서 이제 조금 유구가 조금씩 조금씩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609년에 그 사스마번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에도 막부에 사실은 그 휴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에도 막부에 의해서 사스마번의 복속이 되게 되죠. 침략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구는 일본, 중국 양쪽에 다 같이 조공을 하는 이제 이른바 양속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1879년에 이제 드디어 완전히 일본에 귀속이 되면서 오키나와 현으로 이렇게 이제 편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유구가 이런 태평양 전쟁 시절에 굉장히 막대한 희생을 냈다고 합니다. 민간인이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가 죽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군정 지배를 받다가 72년도에 이제 일본에 반환이 됐습니다. 간단한 이제 유구의 역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어떤 상상의 질이라는 해석틀로 유구에 대한 전통적 공간 재현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상상의 질이는 이제 에드워드 사이드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상하는 주체에 의해서 대상을 재현하는 과정과 동시에 이 상상의 주체 자신을 정의내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존하는 문헌에서 최초로 유구가 등장한 것은 이제 정사 수서입니다. 네, 수서. 수서인데 그 수서 유구전은 굉장히 그 유구에 관한 이런 아주 영향력 있는 이런 대표적인 서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많아서요. 이 수서 관련 인용문은 자료집 8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식인 풍속도 있고 뭐 굉장히 싸움이 좋아한다. 그리고 이제 동굴에 산다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아버지와 아들이 현침대에 잔다는 게 이제 저는 뭐 그게 크게 문제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좀 약간 이것이 좋지 않은 이제 이러한 풍속으로 이렇게 비쳤던 것 같고 그다음에 문신을 하고 뭐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이런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쇼킹한 거는 사실은 이제 식인 풍습이겠죠. 근데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유구가 뭐 현재 대만인지 오키나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은 없습니다. 이제 이후에 여러 문헌에서 이 수서의 기록이 계속 이제 변형이 되면서 재인용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남송대에 와서 이제 재번지라는 책에 실린 유구하고 비사야조를 문헌통고에서 이제 통합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원래 이제 비사야조에 이 비사야라는 섬하고 팽호하고 가깝다는 이제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팽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대만 바로 앞에 있는 섬이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약간 와전이 돼서 유구하고 평화하고 가깝다 이제 이런 내용이 계속 이렇게 기술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고대 문헌에 나오는 유구가 현재의 오키나와가 아니라 대만이다라는 설이 사실은 지금은 좀 우세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팽호. 사실 팽호는 대만이랑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주장이 사실은 좀 많이 우세한데, 근데 사실 이제 당시 사람들은 오키나와 대만을 분리된 영역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만 오키나와가 두 개의 분리된 이런 뭐 정치적인 뭐 문화적인 그런 그 권역이라는 것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한 것은 명대 이후였고요. 그래서 당시에 명대 사람들은 대만을 소유구, 오키나와를 대유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의 그 명대까지도 현재의 대만과 오키나와에 대한 인식은 모두 유구라는 이런 공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책은 이제 1461년에 관방에서 편수한 대면 유통지라는 지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구조에는 이제 이미 중국의 교공을 시작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그 유구 왕국들의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구가 이미 실증적 지리학의 이런 영역으로 들어섰지만 이 책의 지도를 보면 여전히 유구는 하나의 단일한 공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팽호도 여전히 유구의 부속도사다. 또한 유구는 여전히 군신상하관에도 예절이 없고 굉장히 노략질에 성행한다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이런 서술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명대 후기부터 이제 사신들이 쓴 유구 사행록에 의해서 유구가 좀 긍정적으로 많이 묘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대 후기 삼재도의 아니면 도서편 이런 이제 유서 같은 이런 총서들이 이런 교정 작업에 힘입어서 좀 개선된 이런 유구 공간을 전달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삼재도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소유구나 대유구나 별로 다르지를 않죠. 그리고 오히려 사실 이 대유구 사람들이 앞에 막 고통을 젖혀가지고 몸을 더 많이 노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은 사실은 이 그 왕기가 직접 제작한 게 아니라 기존의 이미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시 유행하던 유서들에서 이제 이런 그림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종의 통속 출판물인데 이제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런 출판물들은 여전히 그 예전의 수서의 기록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아까 본 이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소유구 그림 같은 경우에는 수서의 기록에 의거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떤 보면은 수서 시대에 구성된 이런 약간 상상의 지리 체계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었다. 예, 명대 말기까지.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유구 공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당시 독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이역의 모습을 사실 더 적절하게 사실은 표현해 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대 가정연간 대략 16세기부터 이제 유구 사행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행록이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구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유구를 새롭게 다시 좀 발명을 하고 새롭게 정의내리고 새롭게 상상할 이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유구 사행록이 거의 한 28종 정도에 이르고요. 정식 사행록은 그 1534년도 사행을 기록한 진간의 사유구록이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좀 길지만 인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문헌을 좀 약간 악의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 유구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이제 많이 수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기록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이제 중국의 이런 문화적인 가르침에 젖어들어서 더 이상 이전의 야만적인 풍속을 답습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약간 진화론적인 이런 관점으로 유구의 변화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의 이런 평가는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도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간이라는 사람이 그 유구인들의 그 어떤 정말로 진심어린 환대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진간의 사행록에서 단연 이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로 꼽자면 유구로 가는 사행길,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서 이제 회상에서 만난 여러 번의 어떤 침몰 위기, 그리고 이에 극복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소설처럼 정말 아주 아주 긴박하게 드라마틱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이제 바로 아 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시선의 주체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도치 않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가는 유구가 어떤 문명화된 조공국이고 천하 질서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장엄한 이런 모험담으로 인해서 사실 유구는 굉장히 위험하고 혼준한 이런 바닷길과 장애물을 극복해야 만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넓은 공간에 오히려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간의 사행록이 구성한 유구는 이전의 야만 상태에서 탈피해서 어떤 문명화된 이상사회이지만 또 여전히 어떤 모험의 과정을 거쳐야만 만날 수 있는 머나먼 해외의 이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약적인 유구 도설인데 시간 관계상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청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나온 그 사행록이 사유국이 장학내의 사유국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내는 중화 문명과 교화 그것들의 결과와 흔적을 곳곳에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태고의 기풍이다라는 약간 이상적인 사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가 성인들이 예전에 제시한 이상 사회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 장학내 글에서는 유구를 바라보는 중국인들이 약간 분열된 시선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극단과 본질적으로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약간 특수한 이역성도 함께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역성이라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좀 낯선 것 혹은 중원에는 없고 유구에만 존재하는 이제 이런 대상인데요. 근데 이제 주로 그들의 신체, 특히 이제 여성의 신체에서 많이 좀 관찰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장학내가 그 유구 공간의 차이 혹은 이 중화와의 어떤 그 동일성의 부재를 발견한 지점도 역시 여성과 여성의 신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좀 예의를 알고 좀 태고의 기풍이 있는 이런 문명화된 유구에 익숙한 공간이 순간 굉장히 낯설거나 혹은 있어야 될 무언가가 부재한 이런 결핍되어 있는 이런 공간으로 전환이 되죠. 하지만 그 순간에 그가 애초에 기획한 이런 질서 정연하고 중국 문화에 동화된 이런 순치된 문명 공간으로서의 유구는 소실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행록 중에서 가장 좀 이제 유명한 것이 이 서보강의 중산 전신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58년 1719년 사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그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각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고 또 실증적인 서술로 좀 유명하죠.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떤 사물의 고증하고 구분 이런 것에 굉장히 아주 좀 심혈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서 이제 약간 유구다움에 접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그림들 중에 일부는 중국 지배층이 구성하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유구를 증거하기 위한 이런 시각적인 이미지도 있고 또 유구 사람들의 삶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삶을 유구 사람들의 어떤 삶을 특정 어떤 공간이나 장소에 배치를 하지 않고 하나 이제 그것을 따로 떼어내서 약간 물화시키고 조목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이 풍속편에 이제 각각의 조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풍속편은 어떤 유구만의 독특한 사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기획한 이러한 이상적인 유구의 정체성에 어떤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강렬하게 감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보강의 시선을 보면 유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이룩한 중화통으로의 교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착되는 이역성 사이를 계속 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구 공간은 교화를 통해서 사실은 중화와 굉장히 유사하게 개선이 되었지만 이것이 곧 중국은 아니겠죠. 그래서 유구 공간에서 이들이 발견한 문물의 발전은 사실은 중국인들이 전파한 즉 중국 문명의 성취이고 확장이다라는 이런 시각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의 문명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또 우리와는 다른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또 우리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역성은 사실 그 약간 신기한 약간 그 중국과 차이 나거나 중국에는 없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발견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널뛰기인데 이거는 이제 오키나와에는 있는데 중국에는 없는 이제 이런 풍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곳에서 그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또 어떤 그 저들의 어떤 결핍이나 부재를 통해서 주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뭐가 없다, 뭘 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러한 언어적인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자아인지 이를테면 중국의 여성, 중국의 지식, 중국의 창문 이런 것과는 대비되는
차이와 별개의 관찰을 통해서 사실은 타자의 정체성을 사실 계속 구성해 나가게 되지만, 하지만 이제 이러한 계속 어떤 부위나 부재 속에서 결국 확고한 이런 타자 정체성을 드러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것은 사실 유구의 집과 유구의 사실 여성이지만 그 재현 속에서 그 대상들은 어떤 표준적인 기원에서 계속 삭제되어버리는 이제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사행론 이후에 이제 유구 재현 방식이 그 거의 천년 동안 지속해왔던 이런 수서의 지식 체계로부터 많이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신들의 시선은 처음에는 그 중국 문명에 의해서 순치된 그러한 변화하는 유구에서 시작을 하지만 어느새 그 어떤 유구가 표상하는 어떤 약간 낯선 그다음에 차이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어떤 그런 시선들 사이에서 이들이 드러나는 유구다움은 사실 분열을 거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글쓰기는 진정한 유구다움이란 것, 과연 유구다운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이런 것이란 뭐 차이와 부재가 표상하는 이역성이 있는지 아니면 중국과의 유사성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탐색은 늘 무의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관된 어떤 유구다움을 재현하기는 불가능하고 사실은 이는 관찰자들의 시선에서 이미 예견될 수 있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러니까 유구를 해외의 중화가 아니라 중화적 타자라는 사실상 성립할 수 없는 모순된 공간으로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의 그 부족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들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와 토론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그 나오기 전에 바로 그 발표자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이제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제 유지 남북조 지계의 서사성 연구를 이제 박사 논문을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토론자이신 그 정민기 선생님은 이제 그 단성식의 유양잡조해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보니까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두 분 다 이제 제출하셨고 그래서 좋은 이제 그 발표와 질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이제 그 발표자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중국학연구소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발표문을 중심으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금 이제 그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원래는 중국 고전소설을 그 연구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번에 운난과 개토기류와 천하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는 처음 공부해본 것이랑 그래서 분명히 이제 논문 글에서 되게 많은 허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굉장히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그 토론자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토기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 그 깊게 좀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제목에서 너무 덜컥 가지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처음에 쓰게 된 그 계기는, 그러니까 명대의 그 서화계획이라고 하는 그 문인이 쓴 서화계획 6위의 그 어떤 문장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운남이라고 하는 이 곳은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운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운남에서 어떤 그 목증이라고 하는 토사가 있습니다. 토사가 그 목증은 굉장히 어떤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그 유교 문화의 그 영향을 굉장히 깊게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관심에서 시작을 해서 운남이라고 하는 곳을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왜 저렇게 너무나 쉽게 그 중원의 정치 그다음에 중원의 문화 속으로 쉽게 동화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소프트 파워 뭐 이야기하면서 뭐 한국도 뭐 K-POP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 시기에 있어서 가장 어떤 그 주변 문화, 그 다음에 그 국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힘, 원동력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교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 이제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글을 시작한 글입니다. 굉장히 어떤 그 비어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발표문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 처음에 이제 1장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달락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그 기토 기류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연구를 보다 보니까 귀조와 관련된 연구는 꽤 많이 되어 있고요. 운나우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귀주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을까 생각해 그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귀주라든가 그쪽에서는 꽤 많이 어떤 그 반란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운남 같은 경우는 너무나 순조롭게 그 개토기류와 중원의 정치에 이제 복속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문점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분명히 이제 운남 같은 경우는 그 남조라던가 대리라던가 어떤 독립적인 어떤 정치적 세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불교를 숭상하는 그 굉장히 강력한 불교를 믿는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중국과는 또 다른 어떤 국제적 질서를 형성해 나갔던 곳이 운남, 그다음에 그쪽에 같이 있는 그 베트남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쪽이나 나라들의 어떤 그 모습일 텐데 어떻게 운남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쉽게 너무나 순조롭게 중원의 정치에 동화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거기 이제 1장에서 한 세 번째 단락과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귀주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점조직처럼 되어 있어서 그 중앙에 어떤 집권 세력이 없는 어떤 사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이 더 강했던 어떤 그런 것이고 운남 같은 경우는 중앙에 집권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그 집권 세력이 귀환하면 그 문화 자체가 다 중원으로 더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시스템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입장인 것이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갈등과 그런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운남이라고 하는 곳이 더 중원에 쉽게 동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효과라고 하는 그 측면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중국 문학을 전공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1장에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지금 이 글에서는 다양하게 이야기가 되지는 않는데 명나라의 그 조정이 이제 그 몰락했을 때 그러니까 소수민족의 집권을 했던 그 세력들이 거의 이제 한쪽 유민의 심정을 가지고 왕조의 몰락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현상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그들의 고유한 문화가 있었음에도 정신적인 어떤 영역까지 다 이렇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유교라고 하는 그 문화 정책이 너무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 아닌가 전통 시기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접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을 보시면 2장에서의 내용은 그냥 전체 책과 어떤 취지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변방에서 이제 충의가 맹세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그 지방의 그 토착 그 세력의 그 수장들이 그러니까 중원을 그 처음부터 중원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 충성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기존의 어떤 세력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공을 하고 인정을 받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공이라든가 정치적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전략 중원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문장을 쓴 거고요. 자료지 36쪽과 37쪽에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공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워낙 조공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꽤 많이 더 허술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조공 뿐만이 아니라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제 학교를 설립해라 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36쪽에 이제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세우라 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잘 세워졌을까,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었다가 한 3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그게 이제 너무나 정착이 되어서 그러니까 변방의 소수민족들이 너무나 충실하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36쪽에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이제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토사들의 그 원래 그 세습되는 권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생기면서 유교에 동화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36쪽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이제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여러 지역에서 이제 학교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수민족에서 이제 가보를 이제 제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녹천에 있는 다시라고 하는 그 토사의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이름에서 이제 대대로 충성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막 그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토사들이 이제 이름을 통해서도 그것을 표현을 해 나가고 있고, 자 그렇게 중원 문화와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또 고전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흥미로웠는데요. 37쪽에 이제 그 마지막 단락의 2장의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명나라 왕조가 몰락을 했는데 그때 이제 호국의 용민토사라고 하는 그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은 원래 이족인가라고 하는 그런 집단인데요. 태족인가 하는 집단인데요. 이제 이 사람들은 워낙 그 중원문화의 영향을 너무나 깊게 받아서 그러니까 특히 희곡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로를 다 세우고 거기서 막 공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명나라 왕조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도화선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러니까 명나라가 망했는데도 그 작품을 계속 공연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족의 왕조, 그다음에 중앙 왕조에 대한 그 충성을 막 드러내는 그런 심정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점차적인 어떤 유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 몇백 년의 세월이 쌓이면, 이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중원 중심, 그 다음에 유교 문화 중심, 주류 문화의 어떤 그 정신력으로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문장을 쓴 글입니다. 그 다음에 그 3장을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목증의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운남에서 그 다음에 그 대리가 이제 몰락하는 과정, 그 다음에 징기스칸이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명나라 주원장이 내려왔을 때, 여기에 그, 여장의 그, 납서적의 주장, 그 추장이었던 그 우두머리가 너무나 쉽게 중원의 군대에 자기가 귀의를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자신의 어떤 지방에서 누렸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중원에 귀하 투항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어떤 상황인데 얼마나 이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지는가의 문제인데 그 38쪽 그 자료집에서는 3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 듣고 이렇게 귀하를 하니까 이제 황제가 성을 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의 성이 따로 있었는데 목시를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목시라고 하는 성을 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시라는 성을 받고 그래서 그 일대 선조가 목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부터 중앙의 왕조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굉장히 유교적인 어떤 그 사유를 이름에서부터 이제 구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가 리장의 어떤 그 거기 마을에는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관료들은 목시, 그 다음에 평민들은 화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성이 딱 두 개의 성밖에 없는데 목시와 화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시와 화시라고 하는 이 성에서부터 느낌은 유교의 어떤 조화론, 그 다음에 그 어떤 질서, 사회적 질서, 신분 질서를 그대로 성에서부터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질서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38쪽과 39쪽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정말 몇백 년의 그 유교 정책이 이제 그 꽃을 피웠던 그 어떤 사람은 저는 목증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명나라 말의 납소족의 토사였는데요. 38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네, 목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글 문집을 여섯 종을 이제 냅니다. 그 다음에 시를, 한 시를, 천 여수로 남기는데요. 그러니까 시를 지울 수 없어서 저는 이제 그 경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보통 토사가 그 시를 남겨도 시 한 수, 두 수 정도 이제 남기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천 수의 시를 남겼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어떤 한족의 문화, 그 다음에 중원의 그 유교 문화라고 하는 그 세례를 얼마나 깊게 받아들인 사람일까라고 하는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금 흥미로운 어떤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38쪽에 그 마지막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석방의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이 뭐냐면 장자의 전고라든가 글자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쓴 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를 쓰려고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어떤 학술적인 그 성과가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의 또 흥미로운 점은 어떤 것이냐면 38쪽의 그 마지막 단락에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사고전소 총목교요라고 하는 그 책에 그러니까 목증이 쓴 운과 담복이라고 하는 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시면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목증이라고 하는 토사가 들어있는 그 분류에 정의지라던가 서경덕이라던가 외국 문의들과 함께 이제 분류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당시만 해도 토사를 중국 사람들만 해도 이게 외국 사람으로 넣어야 될지 아니면 중국 사람으로 넣어야 될지 꽤 그 부분이 많이 혼동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목증은 너무나 한쪽이 생각하는 충실한 그 문화적인 정책에 따라서 한족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변방의 소수민족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4장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그 단락을 나누긴 했는데 다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증이 얼마나 한족의 문화를 갈망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료집에 이제 39쪽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이 이제 모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서가 내지는 출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고가의 주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여강에서 자기가 책을 쓰면 그 글을 강남까지 보내서 급고가에서 이제 그것을 판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목증은 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광산 개발을 하면서 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원의 그 문인들이 힘들었을 때 돈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던가 상당히 그 중원의 문인들과 교류를 하려고 아주 애쓴 그런 어떤 행적들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처음에 가졌던 게 이제 39쪽의 그 마지막 그 부분에 보시면 서하객이라고 하는 그 문인과 아주 돈독하게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하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목증이라는 사람의 그 문집에다가 서문까지 써주고, 그러니까 리장과 중원 그 강남의 문화가 서로 이제 교류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자료집에 이제 40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서학인과 그 목증과 그 나눈 대화를 보시면 그 첫 번째 단락에, 그러니까 중원에 있는 유명한 그 어떤 인사를 나에게 소개시켜 달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디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서학객이라는 사람이 그 추천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40쪽의 그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러니까 황석재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주공과 공자를 이어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공, 그 다음에 공자, 중원의 문화에 얼마나 우리가 가까워져야 하나 라고 하는 그 어떤 갈망을 표현하는 문장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 40쪽의 그 인용문도 보시면 자기 아들이 서당에 다닌다 서당에 다니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서당에 다니다 보니까 중원에 있는 어떤 문장의 품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문장이 보이신 그런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납서족이 너무나 그러니까 한족 문화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40쪽에 그 밑에서 세 번째 단락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목부에 이제 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건축 구조라던가 거기 이제 도서관 그 책 서장하는 어떤 그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만권부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중원의 그 인사들의 그 서해와 그림 같은 것들을 막 수집을 해서 쫙 전시를 해놓은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좀 없는 상황이고 건물도 아마 지금 근대 이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쨌든 그 중원 문화를 이제 모방하고 갈망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편액을 황제들에게 받았고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황제가 위급할 때마다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전쟁 비용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41쪽에 두 번째 단락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이제 많이 지원을 하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목시가 정말 으뜸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이제 그럼에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그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41쪽에 그 4장의 제일 마지막 단락인데요. 그러니까
목증의 그 서학의 유기에서 그 문장을 보면 그 밑에 하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 납소적 언어를 평소에는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납소적 언어를 쓰면서 막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시를, 천여시를 남기고,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축은 여전히 그 유교 문화, 그 다음에 그 주머니 문화가 그 물들어 있었던 그런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여기도 보시면 원래 거기는 대대로 불교를 신봉했던 그 가문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돈을 투자해서 리당 대사를 완공했고, 그 다음에 여강판으로 감추이라고 하는 대장경을 판각하기도 했고, 근데 이렇게 원래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중원의 정치에 쉽게 동화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유교라고 하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했던가라고 하는 실은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글을 쓴 거고요. 마지막 5장 부분은 이거는 그러니까 목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도 이제 목증을 묘사한 그 작품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5장에서 그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게 이제 우연인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수민족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그러니까 2010년을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조선족의 이야기를 그린 그런 드라마도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목증과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눈여겨본 것은 그러니까 사향군인이라고 하는 그 이족의 어떤 여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소수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어떤 소수민족의 이야기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드라마화로 할 것인가 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신족에 얼마나 충실한 어떤 소수민족이었던가 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이 소재를 선택하고 드라마로 만들고 그것을 또 다시 지금의 중국이 화합을 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들이 기여를 했을까 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인데, 약간은 그냥 생각을 한 수준에서 글 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표문 이제 끝부분에 이제 42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의 그 사향부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그 이 주제도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주제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명 이제 교체 시기에 그러니까 소수민족의 공주였는데 유교 공부를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지적으로 그 뛰어난 여성이 원나라가 몰락을 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선 여성이었나, 그러면서 민족의 대화합 갈등을 봉합시키는 어떤 여성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밑에 보시면 목부 풍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한쪽 문화의 세례를 받은 목증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인공 드라마로 만드는 데는 너무 거부감이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첫 설정 자체가 목증이 공부를 하러 그 다른 지방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딱히 어떤 민족적인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이야기가 조금 이제 그 흥미로운 게 어떤 거냐면 복수 모티프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는 복수 모티프가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복수가 완성이 돼야 이야기가 해피엔딩인데, 여기는 갑자기 복수를 그만두고 갑자기 이제 사랑하는 어떤 그 관계로 바뀌는 그런 어떤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 화합,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접어두고 원만한 어떤 그 질서 하에서 모든 이야기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팩트가 아니라 그 전설적인 어떤 그 여인, 아르꾸라고 하는 여인을 동원시켜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또 이제 어떤 게 절묘하게도 아르꾸라고 하는 그 가상의 여인을 우리나라 그 여자 배우 추자연이 연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관객, 그 시청자들도 꽤 이 드라마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자연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것 때문에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 내용적으로나 바깥적으로나 굉장히 그 유교와 화합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어떤 조화로움을 주장하는 속에서 동아시아적인 어떤 질서와 화합 이런 것들도 조금 겨냥한 작품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들은 다 어떤 것이냐면 결국은 유교와 얼마나 그 조화롭게
화합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 한족이 바라봤을 때 너무나 이상적인, 그러니까 한족이 바라봤을 때 이상적인 어떤 소수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학의 무기라든가 아니면 드라마라든가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가 될 수 있었고 그들이 주목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말씀만 더 드리자면 되게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그 동방불패에서 그 보여주는 묘적은 정말 야만 그 자체로 묘사되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한족과의 동화가 되는가에 따라서 그 묘사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라고 글을 써본 것입니다. 네, 부족한 그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토론자의 시리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을지대학의 정민경입니다. 원래 제가 전공은 이제 당나라 시대를 했는데요. 요즘 제가 이제 청말의 위원의 해국도지라고 하는 작품 혹시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이제 외국에 대한 이제 중국인의 시각을 담은 그런 작품을 보면서 아, 청나라 시대에 이제 그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대한 그런 복속 과정 이런 것을 보다가 이제 김지 선생님의 이 논문을 읽으면서 아, 내가 너무 외국만 생각한 거 아닌가? 중국 내에서의 그런 과정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국도지를 읽으면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공이라고 하는 그 체계로 인해가지고 이 조공 체계를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를 어떻게 자기네 질서 안으로 이제 들어 보내는 그러니까 일종의 체계화하는 그런 과정을 짓고 있는데 이 아까 이제 발표문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이제 귀주 같은 경우에는 부족들이 좀 말을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개토기류의 그런 현상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이제 운남 같은 경우에는 토족이 너무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너무 말을 잘 들었다 막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개토기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토사를 유관을 파견을 해가지고 중앙을 이제 수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네 마이크가 제 말을 안 듣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개토기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약 토사 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러면 이 토사 제도랑 조공 제도가 조공의 체계가 좀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운남 같은 경우에도 명나라 시대에 정말 본격적인 개토기류가 이루어져가지고 혹시 이 토사 제도만 유지하지 않고 이제 유관을 파견을 해서 운남을 다스린 그런 기록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하면 여기에 보면 이제 목증이라고 하는 토관이 이제 얘가 중원의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갈망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서학행 6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서학행 6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이 운남에 대한 그런 시각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국도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뭐 서남아시아에 대한 묘사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얘네들이 저희가 객관적인 눈으로 이렇게 약간 보면 되게 정도 많고 따뜻한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약간 뭐라고 하지? 질투하는 것처럼 약간의 이제 안 좋은 면으로 많이 묘사를 하는 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서학행 6위에서의 시각에서의 아니면 중국 역사서에서의 시각에서의 어떠한지 이런 거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처음 공부해본 거랑 그러니까 개토기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제목부터 덜컥 쓴 그런 어떤 실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그 조고가 토사, 그래서 보니까 토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이중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 사람들을 아예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는 입장도 있고요. 그 명사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사고전서 총목대요 같은 경우는 토사를 외국인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중앙의 정치에 복속을 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1번 정치적인 어떤 그 정책을 그 조공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명대 그러면 그러니까 소규모로 그때부터 이제 어떤 개토 기류가 시작은 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자료집에서 그 35쪽에 그 두 번째 달락이나 거기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유관이 다 파견된 데가 있어요, 보니까. 있는데 유관이 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사와 유관이 거의 공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사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관을 죽이고, 다시 이제 그 조정에서 내린 그 도장, 그러니까 관인을 훔쳐서 다시 반란을 일으킨다던가, 그런 것에 대한 그 기록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이 파견됐다고 해서 유관의 그 사람의 어떤 그 권한이 그대로 인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명나라 때는 꽤, 그럼에도 이제 그 안에서의 그 권력 투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과 실질적인 상황은 좀 달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아까 처음에 그 발표하신 최수경 선생님 거기서도 보면 거기에는 뭐가 없다, 이제 이런 어떤 묘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아까 선생님도 이제 막 약간 정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묘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서학행 6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느냐면, 저는 그 부분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봤는데, 뭐냐면 걔네들 중에 중국어를 할 수가 있다, 할 수 없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 쟤네들을 미개해, 그러면서 그 미개한 생활에 대한 묘사가 있고요. 근데 소수민족인데 한국어, 중국어를 할 줄 알면 조금 말이 통해 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서학행 6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중국어를 할 줄 안다와 할 줄 모른다가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숙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 그러니까 그 정도만 지금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한 것이고, 앞으로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제시리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발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발표자께서는 지금 PPT를 통해서 아마 발표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발표자 김정남 선생님은 보니까 이제 그 석사 논문밖에 못 찾았는데, 그 곽점 초간 형성자를 통해 본 한자의 표현성 연구를 이제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거 토론자이신 그 성시훈 선생님께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석사 때 보니까 이제 곽점 초간의 사상사적 의미에 대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좋은 이제 발표와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발표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 김정남입니다. 저는 그 아까 사회자분께서 소개해주셨던 대로 고문자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발표 내용이 고문자 내용보다는 좀 사상 철학 쪽 내용이라서 조금 분수 넘치게 좀 다른 도전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그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국시대 초간절이를 통해 본 재난대책 그리고 국가경영이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PPT 위주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자료집을 보면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재난과 관련해서 그 고대 그 중국인들이 이제 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자는 인간에게 실제 이제 피해를 주는 현상, 주로 이제 홍수나 가뭄, 태풍 등을 이제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는 실제로 이제 피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그 특이 현상, 그래서 일식이나 해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의 영역에 이제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제2설을 두고 이제 천명론적, 그 다음에 음양설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일단 천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이 재난이 천자가 지닌 그 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양설 관련된 거는 음양의 구조화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한다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그 이론을 결합을 해서 체계적인 그 제이론으로 정립한 사람이 바로 그 한대 동중서입니다. 그래서 동중서의 그 춘추번로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도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시작되면 하늘은 이제 재해를 내려서 꾸짖고 훈계한다. 이게 이제 1단계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꾸짖고 훈계를 해도 변할 줄 모르면 이에 괴상하고 특이한 일들 보여주면서 놀라게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놀라고도 오히려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됐을 때 그 재앙이 인간 세상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해서 체계적으로 이 제2설의 메커니즘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런 그 재난에 대해서 그 인간들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걸 이제 유형별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그 PPT 자료에 제시된 내용은 그 45페이지에 주석으로 제가 추가를 한 예문들을 그 한글로 좀 바꿔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좀 그 표시를 한 부분이 그 좀 핵심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 그 내용은 인간의 이제 기륭 화복, 이것이 귀신과 하늘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한 내용인데요. 여시춘추의 그 순민에 보면은 그 탕 임금이 이제 상을 이제 막 건국하고 나서 가뭄이 이제 들었는데, 그때 자신을 희생으로 바쳐서 죄를 이제 사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희생으로 삼고 상제에게 그런 그 복을 빌자 백성이 심히 기뻐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인간이 하늘에게 재난 내지는 복을 재난을 없애주고 복을 비는 이제 그런 자세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인문 정신의 이제 발현 이후로부터 나오는 자세인데, 하늘과 귀신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거나 내지는 소극적으로 반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런 그 맹자 진심 하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후가 사직을 위태롭게 하면 바꿔 세운다. 그리고 희생을 이미 마련하고 기장과 곡물 다 정결하게 해서 제사를 때에 맞추었는데도 인간의 그 바람과 다르게 가물거나 물이 넘치게 되면 이에 사직을 바꿔 세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하늘의 의지에 부합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의지랑 상충이 될 때 마찬가지로 이제 반항 내지는 소극적으로나마 좀 반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연재해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귀신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평소에 잘 대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순자 천룡편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간에 보시면 꾸미려는 행위라고 이제 나옵니다. 즉 제사나 내지는 전복 행위가 예전처럼 하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고, 예전에 해왔던 거는 그냥 계속 해오되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따로 뭔가 다른 그 대책을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꾸미려는 행위라는 그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인문 정신이 국가 경영에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사례로 볼 수 있는데, 그 군주가 백성을 위해서 각종 정책 편의를 도모하고 백성과 그 백성의 지지와 그다음에 호응을 통해서 재난을 극복하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전 희공 21년에 보면은 장문중이라는 사람이 그 가뭄 대책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하는데, 내성과 외성 수리, 그 다음에 음식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농사에 힘쓰면서 서로 이제 나눠 먹도록 권하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취해라, 전복을 어떻게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두 편의 그 출토 문헌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방 대안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간대왕 박한이라는 그 문헌인데요. 그 제가 여기 그 첫 번째 띵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새 그 방구석 그 1년이라는 예능 프로를 좀 즐겨봐서
거기에 이제 명작이라는 용어 대신 띵작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람되게 좀 학술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신조어인 띵작을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첫 번째 띵작은 그 노방대안이라고 하는 그 저기 출토 자료인데요. 자, 이거는 그 일단 먼저 자료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 그 주가학 문헌의 분량은 그 대나무의 그 매수, 그러니까 여기 하나 한 줄기 한 줄기에 나온 그 매수로 이제 산정을 하는데 이 노방대안은 전체 6매입니다. 그리고 글자는 208자가 적혀 있어요. 밑에 보시면 길이가 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파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손된 부분에 몇 자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존하는 글자는 208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길이가 55.4cm인데 이렇게 빨간 줄에 빨간 줄을 표시한 부분에 여기 이제 확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칼로 이렇게 흠집을 낸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묶은 끈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키기 위한 흠입니다. 그래서 이런 흠이 한 세 군데 정도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세 곳을 이제 끈으로 묶은 그 흔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이 애공, 공자, 자공이 나옵니다. 그 애공하고 공자의 대화가 처음 한 파트고 두 번째 파트에 공자와 자공의 대화가 나오는데 일단 애공하고 그 공자의 대화는 그 애공이 공자에게 그 가뭄 대책에 대해서 묻는데 공자는 덕과 형으로서 가뭄에 대비하라 라고 이제 건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공자와 자공에 대해서는 그 대화 내용은 자료집 46페이지에 그 한문, 원문으로 된 부분 밑에 보시면 그 또한 자공은 공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제사를 통해 하늘의 비를 바라는 것은 산과 강도 다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가뭄에 대처해야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대화의 주요 논지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좌전 그 희공 19년의 그 내용을 좀 인용을 했는데 이때 당시의 재무 그 가뭄 대비 그 대책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방식으로는 이제 제사를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나온 방식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인데 그 일단 여기서 점괘가 불길하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내려고 하는 기우제를 못 지내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전에 이제 주 무왕이 기건이 들었을 때 은나라 주랑 싸워서 이기자 그 해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 빌어서 지금도 형나라가 이제 무도하고 제후들 중에서도 특정 패자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 혹여 위나라에게 형나라를 토벌하려고 하는 게 아닐지요라고 건의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전쟁을 감행하니까 비가 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 상황과는 관련 없이 하늘의 뜻 내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빌어서 가뭄을 해결하려고 했던 게 그 당시 이제 주된 그 가뭄 해결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자연재해 원인을 그 인식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인간 활동이 자연 운행 질서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면, 그다음에 각종 비행에 대해서 상재와 그다음에 신령의 경고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 그다음에 초자연적 존재 그리고 이제 인사, 즉 사람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한데 이제 뒤섞여서 각종 형태의 이제 재난으로, 그러니까 가뭄, 태풍, 홍수 내지는 일식이나 지진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재난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문제 의식을 던지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이런 상황들을 하늘에만 맡기지 말고 인간 세계의 노력을 인간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해결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그 대안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방대안이라는 그 문헌에서도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으니 절대로 형과 덕을 잃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산천과 그다음에 그 산천의 이제 규벽이나 폐백을 아끼지 않고 형과 덕을 바르게 이 밑에 부분은 파손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파악은 할 수는 없지만 그 규벽과 폐백 이거보다는 이제 형과 덕에 좀 더 중점을 두라는 내용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그 이런 그 제사 형식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음식은 배불리 먹으면서 어찌 가뭄이 들었을 때 일반 백성들을 어찌해 볼 생각을 하지 않는가 하면서 개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과 덕을 통해서 그 올바른 왕의 역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통치 방식을 연계시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 덕을 통한 교화를 강조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보완책으로 형을 제기를 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내용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려는 그 시도가 있는데, 이 노방단에서 좀 특이점은 이런 형과 덕을 그 일반적인 내지 보편 타당성이 있는 그 대책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가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형과 덕으로서 그 재난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보였다는 게 다른 그 전례 문헌, 다른 기록과는 조금 다른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세부 강령으로서도 역시 이 덕이라는, 덕과 형이라는 항목이 역시 유효한 그런 대책으로 제시가 된 게 아닌가라고 이 문헌을 통해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제 띵작으로 간대왕 박한인데요. 이거는 공자의 그 대책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그 기록과 마찬가지로 그 가뭄이 일었을 때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늘의 의지에 부합하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일단 요 문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전체 길이는 아까 노방대화보다 좀 짧습니다. 그래서 24cm고요. 이렇게 두 군데 끈으로 엮은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짧기 때문에 매수는 굉장히 많은데, 전체 그 글자 수는 한 600자 정도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파손된 흔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 중간중간에 이 주간에 이 한 몇 개 정도 유실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계되지는 못하고 중간에 조금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매기냐에 관해서 여러 그 연구자들이 좀 그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전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거와 관련해서 군사, 관제, 의학, 기상, 종교 등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다채로운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전체 줄거리를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거 여기서 나오는 그 번호는 그 자료집에 48페이지에 나온 전체 줄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에서는 일단 제사를 거행하기에 앞서서 전복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가늠해 보려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그 가뭄이나 재해에 출현했을 때 하늘에게 그 뜻을 묻는 내용과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에서 5번까지는 이때 당시에 그 더위로 인해서 간대왕의 건강 상태가 많이 쇠약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제사를 원래 했던 대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윤 등의 이제 다른 그 관리들이 일관되게 지켜왔던 상고를 내세우면서 제사를 정식으로 거행하라고 간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간언과 신하가 서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서는, 5번과 6번 사이에 좀 논리적으로 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아마 이 부분의 주관이 좀 유실이 된 것 같은데요. 6번 내용은 일단 그 간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물의 신, 수신을 이제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윤허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행동이 1번이나 2번에서 보여준 행동과는 조금 상반된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서 8번은 다시 이제 처음에 보여줬던 자세처럼 그 하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초나라 수도인 영, 그 지역 주변을 돌면서 제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비가 이제 많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온 후에 각 지역의 수확 상황을 점검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봤을 때 그 신하와 그다음에 간왕의 대립, 즉 그 초방지 상고라는 의미와 안감 살제, 이 두 가지 대립이 나타나는데, 초방지 상고와 관련된 거는 초나라가 항상 지켜오던 전통적인 이제 규칙이고요. 살제와 관련된 해석은 아직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내려진 결론은 없습니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그 연구 의견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살을 이제 줄이다로 해석해서 그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하자, 내지는 뭐 여러 차례 제사를 지내자, 내지는 살을 줄이다로 해석하되 이거를 이제 형식에 국한하지 않고 간소한 형태로 제사 지역을 넘나들면서 뜻에 맞게 하자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좌전 애공 6년의 내용을 보면은 3대 제사 규정에는 제사는 망제사 범위를 넘지 않으니까 강한 저장, 요게 그 초나라의 그 제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화복의 돌에는 여기를 넘지 않는다. 즉, 초나라 지역에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그 입장이 나옵니다. 그 소왕과 간왕의 차이가 한 8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80년 후에 간왕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니까 여기 살제를 지내려고 했던 거는 그 초나라의 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제사를 올려고 했다가 바로 이제 그 신하들의 그 반대를 받게 된 건데요. 바로 이제 이런 내용과는 좀 차이를 보이는 이제 그런 자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제사를 이제 올리고 난 후에도 그 교제사를 거행한 후에 다른 문헌에서 보이는 그 제사 태도와 마찬가지로 양산이나 해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햇볕을 온전히 맞아가면서 제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그 초방대한 그 6호관에 나온 내용, 그 다음에 설원과 안자춘추의 경공의 자세와 부합을 하는 자세인데, 조금 이제 빨간 줄로 이렇게 경계를 쳤습니다만 조금 다른 양상은 바로 이제 그 사후 대책입니다. 예전에 그 제후들은 제사를 지내면 제사까지만 하고 그 후는 이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바로 이제 간왕은 비가 온 후에 각 지방에 이제 파발을 띄워서 비가 온 뒤에 상황을 파악하게끔 이렇게 사후 관리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 두 가지 이제 띵작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았냐면, 노방대안에서 형과 덕을 통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그 중심에 놓는다라고 본다면, 간대왕 박화는 하늘과 산천만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형식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해서 그 제사를 지내는 것, 즉 비가 온 후에 그 다음에 저녁에 걸쳐서 수확 상황을 체크하는 것도 바로 이제 백성을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신앙과 무속에 의지했던 어떤 국정 운영 방식에서 인문 정신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모색하려고 했던 하나의 그 과도기적 단계가 아닌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금 좀 빠르게 좀 진행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토론자의 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을 맡은 성시훈입니다. 아까 이제 석사 논문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박사 논문도 이제 김정남 선생과 비슷하게 이제 청화관에 지금 이제 청화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전국시대 주간인데요. 거기에 있는 이제 상서류 문헌으로 이제 박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일단 그 시간 관계상 이제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노방대안과 간대왕 박한을 자료로 이제 전국시대 제2설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 주지하시다시피 제2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대 초기에 무제 시기에 동중서에 의해서 일어나되었고, 이것이 특히 이제 전한과 후한, 즉 실질적인 중국 초기 최초의 제국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겠죠. 물론 앞에 이제 통일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영향력을 크게 끼쳤다라고 하는데 이제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세계관과 자연관에 같이 이제 투영되어 있다. 즉 중국
철학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진행되는 탐구, 즉 천인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점에서 학술적인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2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세부 카테고리로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전국시대 자료라고 한 주간 자료 이 두 가지 자료가 지금까지 있었던 통설적인 학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그 통설을 어떻게 전면적으로 반박하거나 아니면 이제 동중서에 의한 최종 단계의 확립이라는 그 결론을 전복시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학술 자료가 이제 그동안 운영해 왔었던 이제 그 전례문헌이라고 하는 자료들을 넘어서 그 자료들에 그서 볼 수 없었던 전국시대의 한 면들을 좀 더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그야말로 결론에 이르게 되는 루트가 조금 달라지게 됐다. 그 풍경이 좀 달라지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가지는 그런 위치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제2설을 검토해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점에 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의미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사상 철학 전공인데 그것 아마도 그런 출신의 그 측면이겠지만 그래서 질문거리가 의문점이 없지는 않을 것 없지는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림으로써 논평자의 토론자의 소임을 좀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노방대안의 사상적 성격에 관해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논문이 지적하시듯이 첫 번째로 노방대안에서는 공자의 입으로 형과 덕이라고 하는 것이 가뭄의 대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서의 명덕 심벌이나 예기, 좌전 같은 유가문헌뿐만 아니라 한비자와 같은 이제 법가문헌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 인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굉장히 커다란 카테고리이긴 한데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 다 같이 이제 인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사상적으로 전국시대 사상적으로 파고들어 보면은 이 형과 덕을 쌍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한비자와 같은 이제 법가류 문헌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즉 신하를 어떻게 제어하는가?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공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자에게 벌을 준다라고 하는 군주의 권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형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드신 이제 명덕 심벌의 경우는 특히 이제 상서 광고편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유교에서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내면의 덕성, 올바른 통치 방식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백성에 대한 덕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형덕에서의 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벌을 줄인다, 신벌, 신중하게 벌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도 형덕의 케이스에서는 이것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신하에게 벌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상서에서는 인륜을 저버린 자, 법률을 위반한 자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상, 천륜을 저버린 자에게 대한 처벌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 그 형덕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지도 빠질 수 없는 군주의 권능인데 비해서 물론 이것이 명덕신벌에서도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벌을 준다라고 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될 행위, 줄여져야 될 행위라고 인식된다는 점에서 조금 큰 사상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여겨지는 것은 어떤 점이냐면 이 가뭄을 형덕으로서 대처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름 아닌 공자와 애공과 자공의 문답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뭐 논어에서도 그렇고 좌전 같은 문헌에서도 그렇고 항상 유가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설파할 때 나오는 이 세 명의 주인공들이 도리어 상당히 법가적인 개념으로 이 재난을 대처하려고 한다.
이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문헌의 그래서 정체성과 이 문헌을 소유했고 읽었었던 사람들의 대체 생각은 뭐였을까? 한편으로는 이것이 정말 전통적인 의미에서 유각파에 들어가는 문헌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들에 대한 이제 발표자의 의견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편 이 형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인문적인 대처 방식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인문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종교성이 좀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을 통해서 신을 흠양시킬 것인가, 신을 만족시킬까라는 문제와 더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고 엮여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금 번역이 이제 저 발표 그 자선인과는 조금 다른데 이 형과 덕을 바르게 함으로써 상천을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이제 그 순자처럼 하늘의 일은 하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인간의 일은 인간이 알아서 하는 그런 대처 방식이 아니라 이 형덕을 통해서 하늘에 올리는 이른바 재물의 형태가 바뀌어 있는 그런 것으로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맹자 역시 굉장히 인문적이다라고 여겨지지만 맹자도 인간의 본성을 잘 함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역시 종교성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인문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인문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하고 정의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발표자 선생님의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진시대 인문 정신의 존재 양상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감대왕박한의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보셨듯이 이제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뭐 변칙적이라고 표현을 하셨긴 하지만 역시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가뭄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인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이게 과도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정말 과도기적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도리어 복고적이고 어떤 보수적인 일종의 반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또 한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헌들이 사실은 엘리트들, 갈조광 선생님도 얘기하지만 엘리트들이 담지했었던 문헌이기 때문에 그 문헌에 의해서 우리가 일종의 착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즉 지금 전국시대의 초관인 또 이제 포산초관이라고 하는 복서제도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점을 쳐가지고 내일은 좀 나을까요? 모레는 좀 나을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점을 치는 풍속이 여전히 귀족사회에 남아 있었고 또 한편 진대에도 점몽서라고 해서 꿈을 점치는 그런 문헌들도 지금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지금 뭐 서주시대에서부터 점점 인간의 인문정신이 이렇게 함양돼서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사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일부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만 전 고대 중국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것을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도리어 굉장히 엘리트들의 일부 형식이었고 그 이것이 또 다시 이제 동중서에 의해서 이제 묵자의 뭐랄까 과거의 귀신관이 되살아난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리어 전국시대 말기까지도 한초까지도 그것이 일반적인 자연관과 천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할까봐 토론자를 철학 전공하신 분을 제가 좀 섭외를 했습니다. 예, 1번 그 의견, 그러니까 형과 덕, 그 다음에 명덕, 신벌, 이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문자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문자의 어떤 축자 해석 내지는 그 같은 개념의 어떤 대비, 이런 과정에서 두 개념의 어떤 내면적인 차이보다는 그 겉으로 드러난 그 개념의 그 유사성을 통해서 연결을 시켰는데, 그 오늘 그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차이점에 근거해서 이 노방대원에 나와 있는 형과 덕의 어떤 기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형 덕과 형이 이제 그 중국 고대 사상 연구할 때 가장 먼저 바이든 쓴 게 상서이고 그 상서에서 제시했던 개념이기도 해서 제가 이 개념을 그 노방대안의 형과 덕과 이제 연계를 시킨 건데 좀 다른 측면에서 다른 그 기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형과 덕의 종교성을 배제하고 인문적인 그런 요소를 본 것은 그 덕보다도 일단 형에 조금 더 그 좀 중점을 둬서 그랬는데 이 형이라고 하는 요소는 일단 그 하늘이 인간에게 내리는 그 벌도 있지만 보통 이제 나라 국정 운영할 때 통치자가 그 피통치자 그러니까 이제 지배를 당하는 사람에게 일단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벌 등이 피통치자에게 조금 더 납득이 가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순전히 이제 개인의 인간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인문적인 대처 방식으로서 좀 귀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형벌이 있으면 덕은 약간 보상의 또 관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라는 관점도 마찬가지로 형벌이나 보상 같은 거를 그 당시에 어떤 제사 내지는 전복을 통해서 줬다는 기록은 정확히는 제가 이제 발견하지 못해서 이런 그 요소들은 인문적인 요소들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종교성보다는 인문성을 조금 더 무게를 두어서 내용을 좀 작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인문정신의 존재 양상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그 약간 좀 무리수를 던진 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실을 두고 그 사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그 현상을 두고 그 현상을 통해서 새로운 면을 제기하는 것 내지는 그 한 면을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해석을 하다 보면 좀 약간 일반적이지 못한 거를 잘못 이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은 이제 이런 그 간대형 곽한에서 나왔던 제사 그 양상이 다른 그 제사 양상하고는 조금 특이하게 제사가 끝난 후에 왕이 직접 사후를 관리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그 한 특징을 통해서 조금 이제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인문 정신의 그 특이점을 좀 이제 보려고 했던 건데 약간 좀 그 과대해서 이제 확장 해석한 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토론자 선생님 의견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만약에 제가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거나 내지는 추후 발표되는 출토 자료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와 토론자 분께서는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 좀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네. 아니, 조기까지 다 꺼도 되지 않을까요? 잘 안 괜찮은데. 네, 네. 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정화입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신화랑요 서유기 쪽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이역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과 관련된 문헌 자료들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제 작업을 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요즘 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텍스트가 여전히 발굴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가치가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제 전공이 원래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그렇긴 한데요. 상당히 이제 재미있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바로 그 과정에서 제가 새롭게 발굴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빈록이라는 책인데요. 그 제목을 한번 보시면 함이라는 것은 모두 함자입니다. 빈이라는 것은 손님 빈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모든 사방의 오랑캐들이 와서 손님으로 와서 중화에 조공을 바친다라는 굉장히 특이한 제목을 갖고 있고요. 이 책의 내용은 그 명나라 때 쓰여진 책인데요. 명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의 오랑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그 특산품을 가지고 이 중화의 명을 위해서 조공을 바쳐왔는지 그리고 명 이전의 역사들도 쭉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조공에 대한 일종의 계보화 작업, 개통화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빈록의 이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한빈록의 이제 성서 시기가 명대라고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외국을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나라 때 들어와서 북방의 거란, 몽골, 여진의 이민족들이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북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거란에 대해서는 신하의 그러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송에 와서는 우리 중국이 최고라는 그러한 의식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대로 가면서 중원이 이민족 몽골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러면 중화와 이민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기가 바로 원대입니다. 그리고 이 원의 그런 강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2억의 법주도 역시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름에 2억지라는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논문을 분석한 논문을 한 편 냈었는데요. 이 2억지가 그 당시 원대의 지리관념을 반영하는 텍스트인데 그 텍스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2억 국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존의 다른 지리서에들은 몇십 개의 2억 국가들만이 존재를 하는데 이 2억지라는 원대의 지리관념을 반영한 책에서는 200여 개가 넘는 그 2억의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대에 잠깐 이와 같이 2억에 대한 어떤 지리관념이 조금 바뀌다가 다시 명대에 가면 중국 의식을 재소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몽골에 의해서 이 중원이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한족이 다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 한족의 중국을 다시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명은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 조공 시스템을 다시 강력하게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명대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면 정화의 서양 원정이 명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그 당시에 이제 환관이자 관리인데요. 그 서양을 원정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서양이라고 하면 유럽과 미국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서양은 동남아시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동남아시아를 이제 원정을 하면서 이국의 이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화의 원정과 또 그 당시에 또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잉여 재산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그 당시에 귀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둘둘 셋셋 이렇게 짝을 지어서 여행을 가는 여행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유기라는 것이 많이 쓰여지게 되고요. 또 지리지가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리지와 함께 지도가 많이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2억 담론들이 제작되는 시기가 바로 명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당시에 2억 담론이라고 하면 이제 지리서들 영예승남, 성사승남, 서양범국지와 같은 책들이 이제 명나라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빈록이라는 책은 과연 어떠한 책인가?
한빈록은 명나라 때 만력 연간, 그러니까 거의 명말이죠. 그래서 명이 이제 차츰차츰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가는 그러한 시기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이지로 해서 이제 구분이 되고요. 북여지, 동이지, 서이지, 남이지의 사이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만력 연간에 이제 유일혼이 찬한 서, 그리고 작자 자신이 쓴 범예, 인용제서 목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빈록은 지금 사고전서 총목 제78의 사부, 지리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사부라고 하면은 사고전서 총목 사부에는 여러 가지 편년체도 들어있고 정서라고 해서 정치적인 내용의 그런 역사서도 들어가 있고요. 또 전기, 체도 문장도 들어가 있고 주의, 그 다음에 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사부인데 그 중에서도 지리에 관련된 지리루에 이 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자 나활경은 이제 거인이라는 신분이었어요. 명나라 때 이제 거인은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전체 전국에서 3년마다 향시를 치릅니다. 그래서 각 성에서 향시에서 선발된 사람이 바로 거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지식인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빈록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수집된 자료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8종의 그러한 참고 자료를 그 인용제서 목록이라고 해서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1983년, 2000년에 북경 중화서국에서 이렇게 출판이 됩니다. 이제 한빈록의 내용과 서술 체계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빈록에서 함은 모두, 비는 손님으로 온다. 그래서 주인인 중국을 위해서 외국이 손님으로 와서 조공을 바치고 순종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황당한 그런 내용인데요. 중국 중심의 천하간의 사방 오랑캐들이 중국에 조공을 바쳐왔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대부터 시작을 해서요, 명대까지 쭉 조공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중심과 주변, 화와 이를 구분해서 보는 그러한 세계관은 이 한빈록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오래된 중국의 지리 명정인 산해경, 그 다음에 상소 우공에서부터 이러한 지리관념은 있어 왔습니다. 북송초의 태평환후기에서도 역시 있고요. 이역지에도 역시 이러한 사이관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빈록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조공에 따라서, 조공 시스템에 따라서 사이를 분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지리는 전통적으로 순수한 어떠한 지식을 위해서, 알물 위해서 기록되는 경우는 드물었고,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자 혹은 지배계층의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다, 지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어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그러한 지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빈록입니다. 그래서 한빈록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내재된 하나의 이역 담론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지리지에서 사이를 배치할 때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합니다. 한빈록에서는 동서남으로 배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배치를 하냐면 조공의 역사, 명과의 외교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단달, 올량합, 조선, 여직, 일본, 유구. 그래서 오랜 시간 중국에게 조공을 해온 조공 국가이자 명이 주시를 그 당시 했던 나라들을 앞쪽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빈록의 이제 저술 중간부터 보시면 한빈록의 저술 의도는 어떻게 중국이 사이로부터 조공의 종주국으로서 입지를 지켜왔으며 사이를 통제해 왔는지를 후손들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이제 쓰여졌다라는 것을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특징은 과거 중국 왕조들의 사이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정책에 대한 실패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 사이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칭찬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명 중심에 상당히 왜곡된 그러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한빈록입니다.
그래서 그 북경 중화서국에서 1983년과 2000년에 이 책이 나왔다라고 했는데요. 이 책을 점교했던 여사려가 이제 전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빈옥의 작자는 전대 이에 대한 계획과 책략을 논하는데 폄하가 칭찬보다 많다. 그리고 명조의 이에 대한 계획과 책략에 대해서 매우 찬양을 하고 있다. 작자는 명조 통치 계급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빈옥의 작자는 이 텍스트 안에서 사방의 이역들로부터 조공품을 받고 천하의 주인으로서 존경과 권위를 누리는 명예 강력한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빈옥이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는 명말에 실추된 국가적인 그런 명예 자부심을 회복하고 국가 위기에서 이제 탈피하고자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한빈옥의 이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사서의 형식을 본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편년체의 사서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지리만을 주로 위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서의 형식을 본땀으로써 이 텍스트가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러한 텍스트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대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사서의 특징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고대의 사서는요, 갑자기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사관이 내 생각에 의해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고대의 이제 사서는 기존의 여러 가지 역사서와 여러 가지 제자서들, 경전류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 모든 방대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이것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사서의 이제 특징을 이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용제서 목록에서 총 348종의 문헌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이 책이 굉장히 신뢰가는 그러한 텍스트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역에 대한 생각보다 객관적인 기술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마르칸트 같은 이제 서역의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훌륭한 국가다. 그리고 금으로 막 성을 짓고 또 문명이 있고 굉장히 이제 부유한 나라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러한 점에서는 이역을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묘사하려는 어떤 사관의 그러한 이제 정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르칸트에 대한 칭찬의 비교 대상이 결국 중원과 비슷하다라는 것으로 결말 맺는 데서 우리는 어떠한 저자의 시각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파류 중국, 중원, 그래서 중원과 굉장히 닮아있다. 그런 것으로서 중원과 닮음으로써 이 지역을 굉장히 칭찬하는 그러한 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논찬의 이제 형식을 이제 차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찬이라는 것은 보통 지리지보다는 사서에 많이 쓰이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한서의 찬, 후한서의 논, 좌저의 군자왈, 사기의 태사공왈, 자치통감의 신광왈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논찬의 형식인데요. 삼빈록에서는 역사와 지리에 대한 작자의 의견이 이 논찬을 통해서 들어감으로써 명대의 그 지식인 계층인 작가가 보는 이역 공간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빈옥 북노지의 단달 이제 편을 보시면요. 논찬, 논하여 말한다. 천도가 넓고 넓으니 이민족들이 끊이지 않았다. 사이가 근심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북적이 심했다. 그 매 같은 성질은 길들이기 쉽지 않고 이리 같은 심성은 진실로 거칠다. 선왕께서 금수를 기르시는데 사람을 키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진실로 방법이 있었다. 반역하고 복종하는 것이 늘 한결같다. 않으니 대체로 중국의 성세에 달렸다. 그래서 이제 단달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를 어떠한 그런 매나 이리 같은 금수로 이제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명이 바로 이 단달의
그 당시는 당달이 이제 후대로 가면은 명대로 가면 몽골족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몽골족으로부터 동북 쪽에 계속 이제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빈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리서로서 특징 중에 하나는 사이의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리지를 보면 그 사이의 언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제 텍스트를 보기 힘든데요. 근데 한빈록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그 2억의 공간들의 그러한 외국이나 그 민족들에 대한 언어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고 2억도 기존의 그런 상상의 야만의 공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대에 와서 이제 차츰 인정하는 하나의 그런 징표로 이것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빈록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물과 2억 공간을 이제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빈록에서의 어떤 이물, 그 2억 공간의 어떠한 기이한 물건들이 수집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텍스트에 쭉 이제 나열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2억에 대한 박물학적인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한 박물학적인 관심은 전국 시대의 2억 담농인 산해경 목천자전에서부터 이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빈록에서 이제 물은 두 가지 서술 체계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2억의 특산물들을 기산,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러한 산물이 난다. 그래서 2억의 그런 특산물들을 쭉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체계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공의 역사를 쭉 기록하면서 이러한 기이한 외국의 이물들이 조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중화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외국의 그러한 이물들이 중화로 모여드는 그러한 또 역사를 쭉 기록하는 두 가지 이물에 대한 기술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것은 물, 2억에서 중화로 이동하다. 한빈록의 또 다른 이물 수집의 방식은 아까처럼 기산, 로 해서 쭉 나열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공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공이란 고대 사회에서 중국이 사이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상호 필요에서 구상된 일종의 질서 유지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조공의 과정에서 2억의 물은 중원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물의 존재 의미에서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은 주변, 야만, 신, 종의 공간에서 중심, 문명, 군주의 공간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어떤 수평적인 변화가 아닌 차별적인 물의 의미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빈록의 각 사이의 조공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물이 어떠한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그 조공품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물이라는 것이 야만의 2억에서 문명의 중화로 종과 신화의 공간에서 중화의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해온 어떤 역사를 기통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공에 의하여 물이 2억에서 중화로 이동한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곧 중국을 중심으로 2억이 복종하는 세계 질서를 그 조공 시스템을 통해서 이 한빈록에서는 구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빈록의 사이관에 한빈록의 이제 서술책에는 다만 지리 공간을 구획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해당 공간을 중화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2억의 공간에서 나는 산물들 역시 중원과는 다른 이국적인 기물로 묘사가 되고요. 중화와 사이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주관적인 공간 인식을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2억 공간에 대해서 이제 환상적인 공간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바로 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빈록의 동이지의 여직이라는 조를 보면요. 여직은 곧 오늘날의 이제 여진족입니다. 여진족. 그래서 거기에 이제 헤이너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인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모습은 사람과 비슷하고 머리카락은 말꼬리와 비슷하며 피부와 살은 매우 하얗고 생식기의 모양은 남자 여자와 다르지 않다. 그 지역 사람들 중에 호라비와 과부들이 연못 속에서 그들을 많이 기르는데 교합하는 것이 사람과 다르지 않으며 사람을 해치지도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어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환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그 2억 공간, 특히 여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왜곡된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라비와 가부들이 연못 속에서 이제 인어를 많이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어를 그 호라비와 가부들이 같이 또 교합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은근히 이 여직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못 쓸 것. 시라는 그러한 이제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라비 과부에 대한 어떤 편견뿐만 아니라 여직이라는 그런 장소에 대한 어떤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당시에 여직이라고 하면 여진족이잖아요. 청을 세운 것이 바로 여진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여직에 끊임없이 그 침입을 당했던 그러한 명예, 실제적인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그럼 통해서 토론 액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대학교에 있는 정유선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축구연구소에 처음 오는데 이렇게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토론하게 돼서 많은 곳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특히나 그 송경환 선생님과 같은 프로젝트의 주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연구소에서 준비하신 프로그램이 너무 다채롭고 그리고 저희 연구와도 많은 연관 관계가 있어서 공부 많이 하고 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더 감사한 것은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제 박사 논문이라든지 설명을 좀 소개하시면서 우리 이 논문 제가 오늘 토론하는 주제가 너무 달라가지고 저도 역시 밤에 잠을 못 잤는데 어떻게 토론해야 되나 싶었는데 시간이 짧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죄송한 게 아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바로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고 우리나라는 물론이면 중국에서도 관련된 논문이 없어서 오늘 준비하실 때 굉장히 애 많이 먹으셨을 텐데 좋습니다. 그래서 강론적인 질문을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 이 논문의 방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두 가지 정도 질문. 우선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이 논문을 연구를 하시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작업을 같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한민록에 대한 소개, 내용, 서술체계 그리고 이거와 다른 기존의 다른 지리서와의 차별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셨다라고 보여서 해제적인 작업을 하셨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한민록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바로 중화가 2역을 규정하는 방식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은 조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쭉 나가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공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각 2역의 조공이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이책을 말씀하시면서 조공과 2역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가서는 여전히 여기에 환상의 공간으로 본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사사 형식을 묻어서 나름 객관적으로 사이의 역사와 연구의 관계를 겪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잘 몰라서 그런지 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보충을 해주시면 제가 이 논문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희 프로젝트가 외국담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담론 가운데서 뭐 2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긴 하겠지만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그렇고 논문을 쓰실 때도 그렇고 2역의 개념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즉 2역이라고 여기에서 보실 때는 중국 안에서의 낯선 곳이란 변방이라든가 2역의 개념도 쓰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외국이라는 개념도 2역이라는 말씀을 쓰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에서의 2역뿐만이 아니라 상상 속의 2역이라는 것도 다 같이 쓰고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바로 이 2역 개념이 여기 녹아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발표문에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주신 발표문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중화의 입장에서 천하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사의를 규정한 자로 필요했고 그리고 이런 욕망을 미국 담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미국 담론, 그 다음에 또 명대 때의 미국 담론 그래서 미국 담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하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이역에 대한 개념은 이 논문에서 어디까지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정유선 교수님의 촌철살인의 이런 토론 비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유선 교수님께서 요즘에 이제 정화와 서양 원정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논문을 쓰셨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어떤 논문이 그렇죠? 처음에 이제 조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어떤 이역 공간에 대한 그런 환상의 이역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과연 이역을 정말 이제 실체하는 그런 실존 경험의 그러한 실존하는 경험의 그러한 장소로서 볼 것인지 아니면 여전의 환상의 공간인지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명나라 때는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여행이 아까도 보시면 여행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여행을 직접 가면서 이역의 국가들을 여행을 하고 또 그 견문들을 와서 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 지리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서구에 천문학적인 지식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실측에 가까운 그런 마테오 리치의 고녀만국전도 같은 것도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역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상상의 공간이 아닌 실존하는 공간이며 우리는 이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명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그러니까 생각은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텍스트를 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서나 지리지를 쓸 때는 기존의 그러한 사서, 경전유 여러 가지를 다 참고를 해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전 문헌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어떤 신성시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텍스트를 쓸 때는 기존에 바라봤던 그러한 가상의 공간, 상상의 이역, 야만의 땅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여전히 같이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의 논문도 약간 그런 모호한 혼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드리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약간 이제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면 그 환상의 공간, 이역과 그 이물에 대한 그 파트는 조금 독립적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이역의 개념이었죠. 이역의 개념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역의 개념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딱 하나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산해경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으로 봤고 그다음 상서로 가면은 오복체계에 의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역지 같은 원대의 지리관념이 반영된 그러한 텍스트에서 이역이라는 거 하면은 또 굉장히 넓은 그런 이역의 이제 경계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역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변방에 있는 그러한 민족들 그리고 외국들 이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 논문을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빈록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변방에 있는 그런 소수 민족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국이지만 중화가 아닌 어떠한 그런 모호한 경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공간을 이역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김숙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명말청초 서양 과학 번역과 한족 문인의 시선입니다. 지금 이제 막 제가 공부를 시작해서 많이 부족한데요. 제가 가급적 빨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말청초에는 그 서양의 과학 번역은요, 19세기 유럽이 중국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서학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하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 리치로 대표되는 예수회가 주도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수회는 중국에 들어와서 상층적 적응주의라는 선교 전략을 채택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적응주의는 무슨 의미냐면 현지의 언어를 습득해서 현지의 문화와 사상을 먼저 익힌 다음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학술 정보나 기술들을 이제 전하면서 동시에 그 정보 제공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그 종교를 전파하는 선교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층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문인들, 그러니까 사대부 문인들이 그 선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층적, 이 예수회에서 채택한 상층적 적응주의 전략으로 인해서 이 과정에서 이 서양 과학 번역서가 이 시기 굉장히 많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 첫 번째 계기는 제가 문학 그 번역사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요. 중국의 번역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흥성한 시기 두 시기를 꼽는다면 지금 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계초가 중국 근 300년 학술사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흥성기는 진당 시기에 불교가 서역에서 유입되면서부터 그 불경을 번역하는 그 사업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번역서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 명나라 말기가 두 번째 흥성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특징적인 것은 명말 시기에는 서학의 유입이라고 해서 단지 종교,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한 번역서를 비롯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과학 번역서의 수가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약 32%에 해당하는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역설을 단 한 권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72페이지에 적어놓은 숭정역법입니다. 명말에는 주로 대통력과 회회력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대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당시 명말에 이르면 이 역법이 오차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그 역법은 봉건 통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역법이 정확해서 뭐 생산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이 생산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역법은 황제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명말에 이르면 신하들도 그렇고 황제도 그렇고 이 역법의 수정, 그러니까 정확한 역법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1629년 숭영 2년에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요. 역국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 역국에서 서양의 역법에 관련된 책들이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숭정역법이 탄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청대의 시헌역으로 이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한족 문인들이 이 서양의 과학 번역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그 논문을 기획할 때는 두 가지 시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시 말해서 공역으로 참여한 한족 문인 사대부들의 시선과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편에 섰던 그래서 남경 교환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주교를 박해했던 그 남경교안의 대표적인 문인들을 이렇게 양쪽 측면을 보려고 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못 봤고요. 제가 지금 그 전반부,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공역에 참여한 그 서광계라는 인물, 문인을 위주로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은 약간 조금 좀 치우친 부분이 있는데요. 서양 과학 번역서를 바라보는 당시 한족 사대부 문인의 시선을 첫 번째로 제가 파악 분석한 것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입니다. 이것은 이 명말 시기에 개개인의 그 과학 지식에 관한 서적들이 나오는데요. 뭐 본초 강목이나 서웅성의 천공괴물, 그다음에 그 지리 관련해서 서학을 대표로 하는 유기문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인의 과학 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진 시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 필요했는데요. 요구도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서양의 과학 번역서가 조금 갈증을 해소하는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한족 문인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을 번역하는 것이 사실 그 자신이 가진 개인적인 호기심과 그 다음에 궁금증과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요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숭정역법을 포함해서 이 시기가 처음 그 서양 과학 번역서를 처음 작업했던 그 초기에는 공역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그것을 구술을 하면 한족 문인들이 그것을 이제 중국으로 옮기는 이런 식의 공역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시기 한족 문인들은 번역의 필요성은 인식을 했지만 텍스트를 선택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텍스트의 그 과학적인 뭐랄까 검증 같은 것들을 직접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직 그 선교사의 그 구술에 의해서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약간 주체성을 상실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기에 이런 그 초기 그 번역의 초기 서학이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서양의 과학 서적을 번역하면서 서양의 지식들이 들어오면서 이 뭐랄까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근대화로 나아가는 초기에 어떤 그 기반을 잘 다져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그 반대편 시선까지 조금 포함을 해서 좀 연구를 조금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반주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질의 맡은 김희경입니다. 저도 발표 질의문을 쓰긴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되도록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서학의 전파 및 수용에 관한 연구가 주로 19세기 중후반 이후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선생님 연구하신 것처럼 이제 명말 청초에 그런 관한 연구는 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발표문을 저도 읽어본 계기로 덕분에 새로운 그 명대 사회, 그 명말 청초 사회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공부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의문을 가진 부분 그리고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기에 그 서학 수용 과정이나 뭐 성과 영향에 관한 연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게 보이는데 혹시 그 소개해 주실 만한 선행 연구가 있다면 어떠한 성과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발표자께서 이미 그 발표하실 때 언급을 하셨는데 이 제목이 명말 청초 서양 과학 번역과 한족 문인의 시선인데요. 그 실제 내용을 보면 그 명말의 문인 서광계를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있고 또 그 명말과 그 문인 서광계를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초의 상황 그리고 다른 한족 문인들의 시선까지 두루 살펴보는 데까지는 서술이 미치지 못한 듯 보입니다.
네, 이제 명만성초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서적들을 번역함으로써 사고 수용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서강계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또 반대로 굉장히 그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사람들도 분명 존재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서강계가 활동했던 명말의 상황과 또 이민족 정권이 수립된 청초의 상황도 여러 가지로 달랐을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그 문인들의 시선과 인식에도 변화가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좀 다각도로 조망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본학술대회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발표문 73쪽에서 74쪽의 내용을 보면 그 발표자께서 그 어떤 비판 없이 서양의 지식을 받아들이며 그것이 전통 학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의 저변에는 물론 중국 중심적인 사회 방식이 있었다. 뭐 그리고 자존심 강한 한족 문인들이 타국의 지식을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편한 방법이었을 테니 말이다 라고 서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서강계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다른 한 당시의 그 모든 한족 문인들의 보편적인 시선으로까지 확장해서 서술하는 듯한 인상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겼고요. 또 이제 중국 중심적인 사유 방식에 대한 그 발표자 해석이 보편적인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자께서는 그 중국 중심적인 사유 방식으로 인해서 그 당시 문인들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서학의 우수성을 인정하였고 그런 방식으로 지식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 이제 일반적으로 중화주의라고 말하는 중국 중심적인 사회 방식은 좀 보수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서약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이 중화주의가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기보다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본고에서 이제 발표자께서 최영섭 선생님의 논문을 좀 인용을 하고 계셔서 저도 찾아봤는데 그 최영섭 선생님 논문에서도 좀 발표자와는 다른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그 중국 체계, 지식 체계보다 우월한 면모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극히 소수의 몇 사람만이 그 진면모를 인식했고 또 대다수의 중국 지식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라고 서술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주의적인 그런 사유 방식이 당시 중국 문인들의 서양과의 소통 및 교류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제 명말성초 같은 경우는 한족 정권이 몰락을 하고 이민족 정권이 들어서는 시기였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한족 문인들이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에 엄청난 타격과 상처를 입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당수 그 한족 문인들이 서학과 같은 외부 지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좀 중화주의를 앞세워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좀 더 많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서양계와 같이 그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인식의 저변에 중국 중심적인 사유 방식이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명말청초의 서학이 그 당시 사회에 큰 변화를 그 초래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일부 문인들의 시야 확장과 인식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 이제 서학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분명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멀리서 토론해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유익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따로 답변 드릴 것은 없고요. 그 관련 연구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국내에서는 최소자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그 최형섭 선생님께서 이 서강계의 연구를 좀 하셨고요. 그 외로는 대부분이 이제 예수회에 관련된 연구의 일환으로 이쪽을 조금 공부를 이쪽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이 두 분 연구자들이 대표적인 것 같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석박사 논문이 꽤 나온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단행본으로도 중국의 과학 번역사라는 책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해 볼 만한 이 그 연구 자료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나머지 질의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네,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고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